네, 코로나 CMO 관련주들 보고 계신데요. 선정이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CMO 관련주들을 선정한 이유가 지금 뭐 종목 찾기가 차기 테마가 무엇이 나설 것인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지금 현재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오미크론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죠.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해서 대규모 위탁 생산이 가능한 이런 업체들이 각광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팜 같이 이렇게 대규모 CMO 그러니까 이제 위탁 생산이 가능한 네. 그런 업체들도 있고 소규모 위탁 생산 가능한 업체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쪽들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삼성바이오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12월 그달까지 영업이익률이 20%대였는데 2021년 6월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시작한 이래 영업이익률이 40%대까지 올라갔어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이런 위탁 생산에 관련된 부분들 이건 신약 개발과는 상관없죠. 계속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3분기까지 실적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두 종목이 대장주인데 어떤 종목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 대장주 중에서 매력적으로 본다라면 삼성바이오. 예, 네. 겠습니다.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죠. 신약 개발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만 삼성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영업 이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CMO 부분에서 강자 뭐 누구든지 아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꾸준한 영업 이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향후 생산성 증가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삼성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 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면 우리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네. 예, 일단 뭐 전반적으로 가격 전략은 뭐 100만 원까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 라인은 85만 원 제시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는 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너무 조급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시세를 내기보다는 지금 오리 공장을 동시 증설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앞으로 영업 이익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 코로나 CMO 관련주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